야. 농약 아니야, 농약 아니야. 소주 들어가서 그러니 좀 더 주면 안 되냐? 반갑습니다. 산자와 굽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육주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자, 오늘은 드디어 저도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그런 바베큐입니다. 저기 필리핀 가면 정말 유명한 바베큐 레촌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가보시죠. 따라오시죠. 자, 자, 이 머리까지 달려있는 고사 돼지거든요. 자, 같이 오늘 통돼지 바베큐 레촌을 도와줄 우리 동네 동생 왔습니다. 지육, 이 잡아놓은 상태를 지육이라 하는데 한 70kg? 65kg? 들어볼까? 이쪽이 더 무거워요. 65kg. 와, 맞습니다. 그 뱃속에 있는 사과, 양파, 그리고 마늘. 우와. 나왔어요. 네, 나왔어요. 그렇지. 더 쪼개면 많이 들어가. 은은한 향이 올라오게. 양파를. 가방에도 냄새 맡고 온 거야, 이거. 진짜야. 진짜 이거 온 거야. 나 눈 마주쳤어. 모양 있다. 멋있다. 이 프로그램의 아이콘 택은 아니잖아. 돼지하고 나하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. 씨. 야, 눈이 살아있어. 자, 수 좀 더 추가하면서 그러자. 예, 예, 예. 이렇게. 무게 중심이 네, 이렇게 딱 살짝 하니까 시계 추쳐라. 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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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농약 아니야, 농약 아니야. 소주 들어가서 그러니 좀 더 주면 안 되냐? 이게 장비 없이 이런 크기의 돼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? 이게 산정들끼리 하는 거죠. A few minutes later. 주스 주는 거예요. 자, 주스 주고 있고. 자, 세수도 좀 하고. 중간에 설명이 좀 빠졌는데 잘 안 읽을 것 같아갖고 지금 지붕을 좀 덮어줬어요. 뚜껑을 좀 덮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뚜껑 투입! 지금 몇 시죠?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6시 반? 4시간 반 됐네요. 조금 더 아직 더 맛있게 먹으려면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따 뵐게요. 결국은 집 다 덮었네요. 아, 이 오늘 안에 도저히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열을 최대한 가두기 위해서. 그리고 낮보다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영하 한 4, 5도 돼. 아, 맞아. 지금 네. 추워요. 네. 이거 보세요. 야, 지금 왜 손을 이 철판 위에 대고 있냐면 너무 따뜻해요. 철판이 너무 따뜻해서. 진짜 저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런 거 네.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친구니까 앞으로 종종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통돼지 바베큐 먹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. 지금
화이팅! 화이팅! 돼지의 지금 날개가 와 껍데기 봐라 와 미쳤다 야 자 이제 다 됐어. 예. 다 된 것 같아. 아침부터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거의 12시간이 넘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저녁 10시 한 20분쯤 됐습니다. 이야. 오. 와. 와. 하겠습니다. 일단 들어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우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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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야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? 와, 아씨 될 줄 몰랐어 너무 커서 돼지가. 야 됐어요, 됐. 아까 좀 자 조심조심. 네. 와, 이 껍데기가. 요런 식감. 와, 껍데기 한번 먹어봐. 애들 줘도 먹겠다. 과자인 줄 알고. 와, 껍데기 식감 일단 끝났고, 심부 온도가 83도까지 올라갔어요. 이야. 시작할 땐 이게 꽉 찼는데 발목이 가늘어졌어요.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. 와, 이 나 뱃속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. 양파가 아, 이렇게 익었었구나. 뭔가 되니? 우와, 뻔했다. 보세요, 저 파이프 600에서 좀 안 뜨겁나? 나 안 뜨거, 안 뜨거. 와, 사과가. 이렇게 아 그냥 뜨거워요. 그냥 뭐 없어 칼만 쏙 대면 이렇게 거주시는 거예요? 먹어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다 익었어. 완전 연해요. 근데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요. 이거 먹이려고 동생 이거 먹이려고 아 진짜 괜히 왔다 싶었는데 맛있네요. 와 껍데기 미쳤다. 와 얼음 김치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추워요. 영하 한 8도 9도 됩니다. 우리 이거 다 들어올까? 어이가 없네. 이런 맛이 나냐? 와, 하지 않아요. 와. 자, 앉아. 올리겠습니다. 자, 앉아주시다. 이 두, 루와이. 아우. 자. 고생하셨습니다. 와. 아. 야, 살코기 그냥 뜯어져, 이렇게. 이게 부드러워, 막 찢어져. 아, 이거야. 양파를 하나 먹어. 양파 맛없던? 양파링 맞나요? 양파링 맛. 아, 근데 이게 진짜 누가 딱 완성시켜가지고 딱 먹어라 하면 진짜 맛있겠다. 잔치집에 딱 온 것처럼 먹으면 난리 날 거야, 이거. 자, 오늘은 정말 한 12시간. 자, 준비 시간까지 하면 한 13시간, 14시간 됩니다.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, 여기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, 네. 실내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
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 식구들끼리 나눠 먹고. 저도 좀 갖고 가고요. 아, 해야지. 당연히 나눠가야지. 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받으십시오. 맛은 너무 있다. 맛은 있다. 근데 그 중에 껍데기가 껍데기가 최고다. 그걸 딱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네요. 자, 준비됐죠? 자, 막창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루가이. 와, 막걸리 차가운 거 봐라. 아, 쌈장을 탁 찍어갖고. 저도. 와. 뭐야 이거 껍데기. 껍데기가 최고. 진짜 껍데기가 제일 맛있어.